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.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힌 원인이 됐었던 검찰 인사 결재 과정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. 특히 검찰 인사 발표 다음 날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한걸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. 강민우 기자입니다.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데뷔전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. 야당은 불출석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전말을 놓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특히 파동의 진앙지가 된 검사장 인사안의 전자결재가 인사 발표 다음 날인 지난 8일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 패싱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. 전자결재든 뭐든 결재하는 순간이 대통령의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전에 발표를 했다? 그러니까 대통령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민주당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. 이게 실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 공세를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유 실장 역시 인사 발표 직전에 문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전례도 있다며 문제 없음을 강조했습니다. 다만 대통령이 언제 승인을 했는지 누가 결재를 올렸는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.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놓고도 청와대와 여당 간 손발이 엉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. 워딩이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.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.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. 신현수 수석이 휴가 전날인 17일에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. 사의 표명이라는 게 수차례 구두 사의 표명이 있었고요. 예.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습니다. 유영민 실장은 신현수 수석의 사표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으며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일단락됐다던 사의 파동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SBS 강민우입니다.